산체스 선수가 PBA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했는데요. 그 우승 배치 당구박사의 소프트웨어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당구박사의 BPS 매니저 프로샷 선택하고요. PBA 챔피언 포인트 산체스 선수가 41번째 챔피언이 됐네요. 41번 다니엘 산체스 선택하고 산체스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는 자 이런 배치입니다. 산체스 선수의 PBA 챔피언 포인트입니다. 뒤돌리기 주의사항은? 이라고 썼습니다. 뒤돌리기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자 산체스 선수의 공이 노란 공입니다. 자 이런 뒤돌리기를 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해설자도 이 뒤돌리기를 쳤을 때 뭐 키스에 주의하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키스가 있다면 여기서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득점이 되려면 30보다는 넘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얘를 2분의 1 두께를 쳐도 될 텐데 2분의 1 두께를 쳤을 때 30보다 좀 길어질 것 같은데 8시 방향 투팁 2분의 1 정도 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 아닙니다 8시 방향 투팁 2분의 1 좀 위험하고 1.5팁에 2분의 1보다 조금 두꺼운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야지 빨간 공을 먼저 보낼 수 있으니까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2분의 1보다는 조금 두껍게 8시 방향 2팁보다는 조금 작은 1.5팁 정도 제가 지금 한 3쿠션 대대에서 3쿠션을 한 일주일 만에 치는데 아 짧네 허씨 짧고 아 8시 방향 2팁은 좀 위험하네요. 8시 30분 1.5팁으로 쳐보겠습니다. 의외로 8시 30분 1.5팁도 위험하네요. 8시 30분 2팁이 좋은 것 같습니다. 8시 30분 2팁 두께는 2분의 1보다 두꺼운 8분의 5 정도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는 이 BPS를 일주일 전에 경기도 양주에 사시는 27점 치는 동호인에게 설치해드리고 왔는데 아,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일이 바빠서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대대에서 3쿠션을 못 치고 뭐 중대에서 4하고 치고 막 이러는 바람에 좀 대대 감각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8시 30분 2팁 쳐서 이 정도를 향해서 들어가고 요 정도 가면 30보다는 길어지니까 30보다는 길게 들어와서 맞을 것 같습니다. 8시 30분 2팁 두께는 2분의 1보다는 두꺼운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8시 30분 2팁에 2분의 1보다 두꺼운 두께를 겨냥해서 아 이번에도 2팁이 조금 모자라네요. 의외로 3팁 줘야 산체스 선수처럼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참 이거 완전히 바꿔야 되겠네. 원팁이라고 했는데 아 그렇구나. 저는 두껍게 쳤는데 산체스 선수는 이거를 얇게 쳤네요. 8분의 3으로 쳤네요. 저는 두껍게 쳐서 먼저 보냈는데 산체스 선수는 이걸 얇게 쳤습니다. 8시 원팁 두께 8분의 3으로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를 쳐서 빨간 공을 코너로 보내고 내 공이 먼저 와서 득점하는 식으로 쳤네요. 왜 이렇게 쳤을까?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8시 원팁
두께는 8분의 3. 산체스 선수는 이렇게 쳤습니다. 왜 이렇게 쳤을까요? 자, 이번에는 회전을 줄 만큼 다 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투팁 8분의 3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중상단 당점 10시 투팁 두께 8분의 3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네. 굳이 하단 당점을 주지 않아도 된다면 이거는 수정을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공이 조금 연습한 공이라서 다른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닦여 있는 공으로 치겠습니다. 아, 지금 동영상 왼쪽 하단에 보면 제품복이 있는데 방송 중에 BPS 주문하시면 10만원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장소가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당구박사의 소재지인 부천시일 경우에는 10만원을 추가로 할인해서 220만원에 설치해 드립니다. 자기 당구대가 있는 분들에 해당됩니다. 10시 방향 투팁, 두께는 8분의 3 겨냥해서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미끄러운 공이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네요. 미끄러운 공일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 더 쳐보고 산체스 선수가 결승전 마지막 6세트에서 챔피언 포인트를 딸 때 3연속 득점을 했는데 그 3연속 득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방향 투팁 두께 8분의 3 겨냥해서 다시 한번 큐가 조금 아 근데 회전을 투팁 정도 주니까 조금 위험하네. 빨간 공이 이 흰 공 쪽으로 먼저 와버릴 가능성이 커지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배치는 회전은 좀 적게 주고 회전을 좀 적게 주고 얇게 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 방향 원팁 두께 8분의 3으로 치는 게 원팁 주면 너무 짧아질까? 10시 방향 1.5팁 정도는 줘야 되겠네요. 아 이거는 와씨 이렇게까지 길어지네. 완전 이건 실수인데. 당점을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주로 사용하는 당점대로 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10시 방향 투팁 두께 8분의 3으로 치겠습니다. 10시 방향 투팁 두께 8분의 3. 다니엘 산체스 선수의 뒤로 돌려치기 출발! 돌아서! 자, 이게 가장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수정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음표 터치하면 메뉴가 뜨는데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 버튼이었고 다음 버튼 두 번째 전구 버튼 터치하면 이제 이 배치가 나오는데 산체스 선수하고 엄상필 선수의 결승전 중에서 7이닝 12점인 상태에서 산체스 선수가 이 공을 노란 공입니다. 노란 공으로 빨간 공을 쳤는데 뒤돌리기를 쳤습니다.